수결을 하셨습니까? 수결을 하셨습니다. 황숙을 죽이자 한 문서의 정명? 아니지. 아니야. 예비에게 네가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되지.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냐. 누군가 죽이겠다 위협을 하더냐. 그 문서에 수결을 넣으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려웠냐. 그렇게 자식이라면 아들이라면 네 이름이 그렇게 물어와야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황숙이 아우로 나지 않고 아버지 아들로 나서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너무도 안 오냈기에 소자 그 힘겨움을 감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허나 소자가 이러한데 백성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아바마마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알려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백성들에게 갑진년 왕위 승계 과정에서 있었던 비화를 낱낱이 밝히고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용서와 이해... 용서와 이해... 그리 하면은 저 악기 같은 신하놈들이 예비를 이 용성에서 끌어내고자 아주 그냥 혈안이 될 거다. 성군인 아바마마의 모습을 기억하는 백성이 이 나라에는 훨씬 많습니다. 하오니 용기 있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면 돌파한 군주에게 기꺼이 박수를 보내려 들 수도 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결단만 하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든 처음부터 끝까지 소자가 함께 겪을 것이옵니다. 결단이 필요한 쪽은 이 예비가 아니라 바로 너다. 이 예비의 흠결을 파헤쳐 이 권좌에서 끌어내리고자 모함하려는 그놈들 전부 찾아내. 찾아내서 네 손으로 직접 다 없애버려. 그것이 이 예비를 지키고 또한 이 나라 종묘사직을 지키는 길임을 니놈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는 못하옵니다, 아바마마. 구구로 닥치고 있어, 이놈아. 얼마나 견디다. 계속 틀어. 함께 공무한 놈 불어. 토설할 때까지 계속 틀어. 예. 네. 계속 틀으라고. 아무도 정신을 못 차리나.
종이 쪽 붙여서 뭘 바꿀 수 있다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게 저들의 특기 아닙니까? 아무튼 잘만 하면 이를 기회로 빈청에서 소론을 토벌할 수도 있겠군요. 소론을 토벌하는 데서 만족하면 안 돼. 하우시면 세자를 잡아야지. 소론 중신들이 모조리 추포되었다 했느냐? 뿐이 아니옵니다. 세책방과 책계들 또한 모두 잡아들이라는 명이 내렸다 합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난 물러서. 속히 가자. 안 돼요. 우리 아버지 못 데려가. 풀어줘요. 진짜. 풀어줘요 이거. 진짜. 아버지. 풀어줘. 아버지. 가자. 진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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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봐. 아버지. 부탁하네. 진짜 봐. 아버지. 부탁하네. 어. 좀 있어. 이러다 너도 겠네. 아버지, 아버지! 소신을 찾아 계시옵니까? 요즘에 네 놈이 당론에 빠져 산다지. 군주의 당과 세자의 당. 전하. 니놈이 세자를 추동했냐? 세자를 추동해서 이 예비의 등에 칼을 꽂고 권좌를 뺏어라. 그리 부축했냐? 아니옵니다, 전하. 아니라면은 세자가 니놈을 꼬드기 되냐? 전하, 그 무슨... 출판의 배우가 세자란 말이 있어? 그 무슨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이시옵니까? 저 학께선 늘 부왕을 존경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오니 저하의 본심을 곡해하셔선 아니 되옵니다. 곡해? 책회 석윤의 주리를 틀어 출판의 배우가 세자다. 어디 한번 자복을 받아내 볼까? 무슨 술 쓰든 자복을 받아낼 것이다. 받아내면 세자를 패하고 세자와 니놈의 목숨 반드시 거두고야 말 것이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조신의 목숨을 거두겠다 하시면 그는 달게 받을 것이옵니다. 하오나 저하만은 아니되옵니다. 거칠고 미혹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어질고 덕 있는 분이옵니다. 곁에 두고 잘 보듬으시면 훌륭한 왕제로 성장할 것이오니 부디 세자를 구할 길 찾고 싶으냐? 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세자를 버려라. 또한 세자와 니놈이 믿고 있는 진실 그것도 같이 버려. 내일부턴 과인이 친구를 할 것이다. 이 시각 이후 너의 소속은 동궁전이 아니라 이곳 대전이 될 것이다. 너는 문사랑이 돼서 잡아온 죄인의 죄목 낱낱이 기록해.
그 기록된 것만 진실이라 믿고 그 어떤 의혹도 품지 마라. 무엇보다도 세자가 아무리 간절히 도움을 청해 와도 절대로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고! 그리하겠습니다. 하오니 간청 누리운데 저하를 패하지만 마오소서. 중심이 아주 갸륵하구나. 나 앞으로 그 중심 동궁전에 한 자락도 흘리지 마라. 문사랑이라니, 그대가 그대의 손으로 저들에게 죄를 묻고 또한 기록을 한단 말인가? 그걸 그대가 어떻게 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살고 싶습니다. 저와 얽혀 저들의 편을 들다가 저마저 개죽음을 당하고 싶진 않습니다. 후보승지. 조신에게 이제 전하가 진실이고 저하는 거짓입니다. 괜찮겠어? 뭐가 말입니까? 미안하네. 이 못난 죽은은 힘이 없어. 그대의 안전도 또한 신념도 지켜주지 못하는군. 동궁전을 떠나 대전으로 가기 전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는 무리한 행보하시면 안 됩니다. 부디 이 손으로 저하마저 죄인으로 오관에 기록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 일이 발각되면 너 또한 무사치는 못할 것이다. 소인은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저하. 고맙다. 무슨 일인가? 동궁전에서 대전으로 가는 인편이옵니다. 인편이라니? 저하께서 이 아이에게 대전의 반성의 뜻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왜들 나와 있는가? 저, 이 아이는 어찌? 속히 다녀오너라. 어찌 된 일인가? 죽여주시옵소서. 죄인을 살리고자 하신 저하의 뜻이 너무도 간곡하여 이런 발칙한 경우를 보았나? 이게 발각되면 자네들은 물론 저하마저 온전치 못할 것임을 어찌 모르는가? 압니다. 아오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옵소서. 원손, 아바마마로 오랜만에 배우니 좋은 모양입니다.
저하. 원손으로 인해 신청 너무도 곤란하옵니다. 공을 가져다 주신 연후 아버지를 보러 가자 어찌나 보채는지. 오늘은 아이와 더불어 오래오래 놀아주시어요. 문서로 의귀에 봉인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건가? 만일 문서를 지난번에 만들어진 능행 의귀에 봉인했다면 그건 승정원에 있을 걸세. 속히 찾아오게. 능행 의귀가 여기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전날 정족산 사고로 보냈습니다. 정족산으로 가지.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죄를 자복하고 자열소를 쓰는 자는 과연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죄를 자복해야 할 자는 우리가 아니라 전하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만 백성 앞에 죄를 자복하시오. 영판! 예, 전하. 계속해. 계속해라! 이보게! 들어가. 이보게! 전하, 제발, 제발 소신을 먼저 죽여주시옵소서. 영판, 뭘 꿈을 꾸리고 있는 게요? 자복하지 않는 놈은 계속 물고를 내. 전하! 못 들었느냐? 계속해라! 예! 예.
멈추시오! 이 미친 사륙을 당장 멈추시오! 멈추지 못할 거? 내가 임금님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이, 형리나리들. 이게 지금 잘하는 짓입니까? 거기 대감님들! 다들 미친 거 아니오? 닥치지 못할까? 이게 지금 저기 저 임금님 하는 짓 이거 다 미친 짓이오. 미쳤단 말이오? 네 이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귀가 있어서 들었고 입이 있어서 말을 했을 뿐이오. 그런데 백성들의 말할 자유를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고 만드세요. 이건 임금님 아닙니다. 예.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칼 없이는 백성들 상대 못하는 거 이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입 있는 자들은 말을 하시오. 말을 하시오! 혼나 내 딸이 당신 자식들이 뭐라 할 것 같소? 오늘 지금 이 순간 가장 끔찍했던 것은 저 악한 무리들이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선한 자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 아니었냐고 묻는다면 그때 당신들은 뭐라고 답을 하겠소? 그러니 이 임금님을 말리시오. 이건 미친 짓이라고. 당장 이 미친 짓을 멈춰요! 멈추세요, 당장! 나서지 말고 물러가! 멈추지 않으면 이제 맹이가 맹이의 진본이 백성들이 붙인 벽서 위에 붙을 것입니다!